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주식 시장이 고점에서 연일 상당히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주식 시장에서 모든 종목이 이렇게 빵빵빵 가는 것이 아니라 순환매 내지는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현대 삼성전자 하나 붙잡아 놓고요, 밑에 있는 종목도 상당히 많이 힘들게 만들고 있거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4% 넘는 하락이 있었고요. 포스코 마찬가지고요. 자, 등등등 제가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그 며칠 전에는 또 삼성전자를 묶어놓고 밑에 있는 종목들이 이틀 전이죠. 그 이틀 전에는 삼성전자만 묶어놓고 여타 종목들이 아주 많이 큰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정말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사서 그냥 쭉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잘 해서 목표치가 온다든지 아니면 시장의 상황을 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사고 팔고 스윙 개념으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부분 중요하다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볼린저 밴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980년대에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볼린저 밴드라 이렇게 말씀을 명명을 했는데요. 자, 볼린저 밴드를 여러분들 그러면 간단하게 뭐라고 설명해 놨는지 우리 툴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개의 선이 구성되어 있고, 그세 개라는 것은 이렇게 중심선, 그리고 밴드 상단, 밴드 하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좁아지면 넓어지려고 한다. 그리고 자, 상단은 저항의 역할, 하단은 지지의 역할을 한다. 자, 이러한 말씀은 천천히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그렇게 설명만 해놓은 것을 보고 여러분들 실전에서 적용을 하려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실전 적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이렇게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 중심의 이동평균선에다가 곱하기 표준 편차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중심에 있는 이동평균선에다가 표준 편차 곱하기 2 해서 더한 것은 위에 상한선이고요. 뺀 것은 밑에 하한선입니다. 그거는 뭐 수학 전공할 뿐 아니면 알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렇구나. 동일한 폭으로 움직이게 설계가 되어 있구나. 그 기준은 이렇게 이동평균선, 그 20일 이동평균을 주로 하는데요. 그렇게 2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에다가 표준 편차 곱하기 2 해서 더하고 빼고 한다. 그거는 한번 이야기 오늘 들은 걸로 그냥 다음부터는 기억 안 하셔도 큰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밴드 안에서 90% 이상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요게만 우선 딱 봐도요. 자, 밴드 위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고 이탈한 부분 있죠? 이러한 부분, 밴드 밖을 이렇게 돌파하거나 이렇게 이탈해버리면 안으로 회귀하려는다 그러죠.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확률이 90%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밴드 안에서 90% 이상이 움직인다. 그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비교적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이 박스권 위에 가면 밀리려고 하고요. 저항받으려고 그러고요. 박스권 하단에 가면 이렇게 또 반등 시도하려 한다. 그 개념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부위에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을 이루면서 이렇게 수렴을 했지 않습니까? 수렴하고 나면 확장하려는 이렇게 경향이 있고요. 자, 여기 이 부분을 제가 표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해버릴 때는 이렇게 돌파한 방향으로 주가는 움직이려 한다. 그것이 볼린저 밴드거든요. 그것이 설명에 거의 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탈했던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워낙 주가가 좋아서 그런 부분이 좀잘 보이지 않으나, 요런 부분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요렇게 보시면, 자, 요 부분이 요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가 이탈해버리면, 자, 요게 이탈됐지 않습니까? 이탈된 방향으로 이렇게 주가가 흐르려고 한다, 움직이려고 한다. 그것이, 자,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볼린저 밴드가 보조지표거든요. 여러분들 보조지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이드라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많은 것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만 제대로 아시면 다른 부분이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뭐 MACD,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뭐 별의별 거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중에 깊게 하나만 잘 알면요, 그 안에서 다른 지표에서 말씀이 아니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에서 설명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볼린저 밴드는 수축하면 확장하려 한다. 그리고 이것은 추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간단하게 요렇게 보시면, 자, 이 부분은 볼린저 밴드가 옆으로 이렇게 누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우면서 밴드가 좁지 않습니까? 요 앞에는 좀 넓었는데 이렇게 좁아지면서 수축하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그러니까 평행이니까 뭡니까? 횡보잖아요. 횡보, 그죠? 이게 위쪽으로 터지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위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추세가 위쪽으로 이제 바뀐 것을 밴드가 일종의 추세대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추세대 모양을 보여주면서 추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책에 잘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밴드가 보시면 추세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그 말씀은 제가 나중에 이 선을 빼고 한번 보여드리죠. 자, 그리고 그럼 하락 추세 때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상승하려다가, 이거는 횡보가 좀 좁았습니다만, 밑으로 터지고 나니까 이 밴드가 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하나의 추세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추세대 끊는 법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자, 이거는 조금 기간이 좀 좁으니까 이렇게 놓고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일단 기준으로 할게요. 다른 부분도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 설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단 저점을 연결한 것은 상승 추세선이라 그랬죠?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추세대를 끌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끌수 있는 것이 추세대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거의 약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밴드가. 그래서 이 밴드가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고 있으면, 아, 상승 추세구나, 지금. 이렇게 알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끄우면 이 부위에서는 지금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밴드가 이렇게 수평으로 누우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교적 하락이 많았던 현대차를 한번 볼까요? 현대차를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런 부분 보시면 상당히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죠? 인데서 추세선 꺼버리면, 이렇게. 자, 이렇게 끊는 게좀 보기가 좋겠네요. 자, 요거는 좀 표현이 좀 어긋났네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에 조금 부적절한 부위입니다. 그럼 아까 다시 삼성전자로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그러면 좀 예전으로 돌아가면 하락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보시면,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또 요렇게 추세선도 끌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밴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하향하고 있죠, 밴드가. 그러니까 하락 추세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는 미리 예측하는 그런 지표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격 매수와 추격 매도를 방지하는 그런 보조 지표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위에서 이렇게 돌파할 때, 전고점 돌파할 때, 요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한 2, 3일 고민하고 이때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볼린저 밴드 밖으로도 지금 삐져나왔잖아요, 그죠? 삐져나오면 어떻게 된다 했죠? 안으로 들어가려는 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져나왔을 때 사면 삐져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간 평균값보다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것이니까 비교적 예전보다 고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타이밍이 아닌 거죠.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럼 며칠 동안 고생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렇게 반등해서 수익권으로 돌아섰지만 이게 이렇게 밀렸다 다시 왔다 갔다 하다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나오는 이런 모양이 나타날 때는 추격 매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기다렸다가 이렇게 눌림목 주고 21선 중심선 받쳐주고 이렇게 반등할 때 이럴 때 다시 사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돌파 시점에서 사지 못했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종의 눌림목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단기간 과하게 상승했을 때 볼린저 밴드 밖으로 이렇게 주가가 삐져나왔을 때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따라가지는 말고 기다렸다가 중심선에서 지지받는 거 보고 그때 사셔라. 자, 이러한 부분은 추세 매매와 눌림목 매매에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게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매매에 대한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더좀더 신뢰를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겠죠.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